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씩 힘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장이 되겠습니다. 뭐, 출판사라든지 드론, 방산, 반도체 재료 부품 순서로 테마주들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슈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보는 이슈 딥다이브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그리고 윤여민 이사 함께 해 주십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반도체 저점 찍고 반등하는 것인가?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약간씩 윗꼬리가 다는 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좀 자세하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우리 윤여민 이사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에도 여전히 반도체 섹터는 좀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좀 개막한 상황에서 사실 미국권은 아닙니다만 이제 유럽이라든지 대만 쪽에서 특히 이제 좀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좀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들이 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16일에는 이제 ASML, 그다음 17일에는 이제 TSMC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글로벌에서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ASML, 뭐 TSMC, 아무래도 이제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TSMC 자체가 실적이 좋게 된다고 하면 ASML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밸류 체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국내가 좀 어떻게 보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미국이라든지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이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그 대상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좀 실적을 이제 발표합니다. 24일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증권사들의 영업이 이제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7조 원 안팎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에 좀 이런 무너진 매도세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지가 상당히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10월부터 이제 디램 관련된 가격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 디램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뭐한5% 정도까지 지금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디램 수출 관련돼서 지금 이제 판가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또 이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뭐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특히 이제 디램 가격이 반등을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면 이제 뭐 4분기, 내년에 좀더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이벤트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순매도가 언제쯤 이제 그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 이번 주에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네. SK하이닉스를 반대로 또 차트 보니까 모양이 또 둘 다 달라가지고 네네네.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 어쨌든 상향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좀 주가에 조금씩은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기대감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네. 그러니까 52주 신저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 PBR 같은 경우가 1.1배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은 발표됐지만 상세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이 상세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반도체 DS 부분이 얼마나 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많이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엔비디아에 관련된 부분들, 루머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공식적인 부분 뉴스가 한 번만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좀 흐르고 있습니다만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한번 잘 짧게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범선 실장께서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같은 의견이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반도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탈환하면서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 좀 긍정적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점들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역사적 저점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상 굉장히 뭐 실적 불안 심리 이런 점들이 업황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진정된다 하더라도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충분한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TSMC라든가 ASML, 램 리서치 등 이런 뭐 대만이나 이런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이 반도체 밸류체인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반도체 주에 또다시 훈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 야금야금 모아 나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의 뭐 최선호주로 오늘 말씀드리자면요. 네. 원익홀딩스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로 지금 원익 IPS와 원익 머트리얼스 등등의 이런 회사들을 두고 있는데 네. 총 14개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주회사로서 괜찮은 회사인데 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는 특수가스를 만드는 반도체 관련된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장비 회사로서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고 있죠. 삼성전자의 투자, 지분 투자로 3.7%가량 갖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특수가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특수가스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원익홀딩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모멘텀으로는 크지 않아요. 모멘텀 크지 않은데 저는 이런 측면이 삼성전자의 이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8월 21일 날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25% 올랐다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이러한 측면이 다시 한번 이제 10월이나 11월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네. 종합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가스 특수 역에 필요한 특수 가스 장비 업체 원익홀딩스를 좀 최선호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원익홀딩스로 따로따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매직 구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 또 뜨겁습니다. 예. 서점한 간 지 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밸류업 대신에 노벨업, 예, 출판주 랠리가 기대되냐 이런 내용인데요. 보니까 한강 작가의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작가도 한국계 작가가 또 최근에 또 주말에 또 받으셨더라고요. 러시아 쪽에서.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출판사 강하고요. 또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재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송범선 실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강 작가가 정말 자랑스러운 노벨상 받았죠. 네, 처음으로.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무도 좀 예상을 못했던 것이 나타나니까 그러게요. 이 출판업이 사실은 좀 약간 성장성이 사양산업이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은, 물론 저도 이제 어릴 때 책 같은 걸 많이 읽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약간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태블릿으로 또 많이 전향된 것도 있고요. 네, 네. 전자책이라던가.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성장성이 주춤하고, 저쪽에 이제 파주라던가 이런 쪽에 출판업들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예전 뭐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훨씬 힘들다. 그래서 요즘 뭐, 출판업에서 좀 주력으로 파는 거는, 예전처럼 막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학습지, 뭐 문제집 애들, 뭐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문제집 풀거나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수익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출판업 관련된. 그분, 이제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잘 안 읽는다. 뭐 전자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방송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많이 죽었는데 이번 노벨상으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책 붐이 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번에 뭐 아시아권, 그리고 여성, 그리고 50대
라는 점. 50대가 이제 노벨상 쪽에서는 굉장히 어린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게 왜 그러면은 노벨상의 특징이 이제 좀 뭔가 뭐 물리학 이런 공적을 세웠을 때 그걸 바로 주는 게 아니라 20년, 10년, 20년을 지켜보다가 네. 그 물리학 새로운 이론이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거 확인하고 정말 좋다고 이게 정말 혁명적이다 이런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 다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벨상 받는 분들이 뭐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아, 한강 작가는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닦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굉장한 뭐 채식주의자라던가 뭐 소년이 온다 등등이 상당한 좀 히트를 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관련주로 좀 보면은 일단은 뭐 우리가 예스24나 밀리의 서재가 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부터 강했는데 저는 이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저는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스24 같은 경우도 전자책을, 아, 인터넷으로 서점을 판매하고 서적을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전자책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년 뭐 6개월 지나면 또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좀 지속되겠지만 길게 보면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제 방금 주제가 밸류업 대신 노벨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밀리의 서재나 뭐 예스24 이런 출판업 또 재지주들 뭐 오늘 뭐 한솔재지 이런 종목들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밸류업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원래 굉장히 뭐 PBR이나 PER 이런 것들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재무제표 구조상 양호한데 인기가 없다 보니까 수급이 안 불려서 그동안 좀 계속 떨어졌던 이런 종목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이번 계기로 좀 올라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10월까지는 그래도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저점에 사단해서 나타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여기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삼성출판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왜 그러면 이름도 어떤 매력이 있어요? 네, 이름도 출판사이긴 한데 사실 출판사보다는 뭐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판매를 하지만 그 아기상어하고 핑크퐁, 그렇죠, 핑크퐁 예. 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조회수 뭐 130억 뷰 단일 조회수 1위죠. 단일 조회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뭐 캐릭터 산업, 뭐 IP 그리고 장난감 굿즈 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책 아이들용 책 이런 것들은 꾸준히 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모멘텀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금요일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이런 점들 좀 좋아 보이고요.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인 뭐 채식주의자나 네. 소년이 온다가 뭐 수능이나 이런 데 출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네.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뭐 내신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에 따라서 이 학습지로서 어느 정도 이런 점 잡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웅진 시크빅 또 전자 이런 점들도 화상 채팅에 이런 걸로도 교육이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웅진 시크빅이라던가 이런 교육주, 교육주로 좀 아이들을 공략하는 결국 책도 이제 어른들은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수과학보다 약간 응용과학으로 살짝 응용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것 같고 확실히 출판사도 한 가지 책만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도 아니지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노벨업과 관련해서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고 이런 좀 한강 신드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시장을 좀 사실 강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테마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 이제 뭐 주말까지 뉴스가 나왔는데 50만 부 이상 지금 한강 작가님의 책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엄청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예스24가 지금 장중 상한가 진행한 네.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 여기에 더해서 아, 참 우리나라 분들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게 또 재지랑 연관이 있고 출판과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쇄소가 24시간 이제 풀가동한다나 이런 그렇죠.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상위 섹터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쇄 출판 말고 다 올라가죠. 제주가 올라가죠. 예, 참 아이디어가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우후죽순처럼 막 이제 붙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가 어떠한 이벤트로 그냥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들 같은 그쵸. 경우가 네. 어떤 배열을 무시하고 이제 거의 이제 급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단은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상당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S14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한 차례 정도의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또 오늘 또 상한가를 좀 직행하는 모습 보면서 네. 오히려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이와 관련돼서 신규 매수를 한다 해서 뭐 출판이고 이제 재지니까 다음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는 계속 테마로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테마가 뭘까? 그 다음에 이 수급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시작되니까 결국 이제 숫자 뭐 이런 걸 좀 테마로 보시면서 아,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은 뭐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좀 주가가 눌려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되게 자랑스럽습니다만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영역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 트레이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혹은 뭐 이제 빠져나온 전략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음 테마를 좀 기다리면서 뭐 실적 시즌에 이제 숫자를 좀 체크해보는 그러한 기회로 갖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응용해서 다시 순수로 갑니다. 전공법으로 가면서 실적과 밸류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갖고 계신 분께서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테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대가던 2차 전지의 찬물을 한번 촥 한번 껴안지는 것 같은데요. 로봇 택시. CEO가 나와서 택시까지 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연출을 했지만 결국에는 구체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수는 거의 한 9% 밀렸습니다. 종목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네. 한강 작가님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사실 주말 중에 보니까 뭐 스페이스X 또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로켓이 또 다시 거꾸로 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사실 일론 머스크는 행보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캣, 로보밴, 그다음에 옵티머스. 네. 사실 실제로 봤던 분들 이제 어쨌든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나왔으니까.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보면서 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확실히 주식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네. 파고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사이버캡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운전대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2인승의 투도어에 이제 가격도 뭐 한 3만 불 이하로 약간 사이버 트럭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게 들어가요. 네. 근데 네. 이제 2인승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과연 미국이 그렇죠. 2인승의 어떤 수요가 있을까? 약간 이러한 좀 이런 거에 대한 양산에 대한 어떤 이제 의구심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구체화되는 게 2026년, 2027년이라고는 하는데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양산 시기가 이제 그게 맞을까라는 또 퀘스천도 있는 상황.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딱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 더해서 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옵티머스가 생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는 정확히 말하면 AI와 어떻게 보면 로봇인데 그렇죠. 그게 과연 로보택시 이런 차량 판매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약간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판매 증가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판매 증가가 어떠한 인간성이 있느냐 인과관계가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언제 어떻게에 대한 부분까지는 답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하락하는 동안 오히려 반대편에 있었던 이제 종목들이 오히려 좀 반대세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한 10% 정도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만의 고유한 어떤 기술이 테슬라에서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 저기도 약간 비전은 보여줬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편 진영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네. 오히려 로보택시 진영 반대편에 있는 우버 같은 경우 10%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되게 테슬라에게 냉정한 밸류에이션 잣대를 좀 디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대선도 저는 하나의 좀 이제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와 관련된 지금 이슈 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세가 철폐되는 것 결국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게 그렇죠. 테슬라에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것도 뭐 민주당이 당선될지 아니면 공화당이 당선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은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심 결국 그런 부분들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냉정하게 좀 어떻게 보면 갖다 대는 네. 그러한 시장의 기류가 형성되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좀 살짝 눌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주는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뭐 화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인도 IP, 네. 결국 이제 테슬라와는 약간 결을 좀 달리하면서 자체적인 모멘텀을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현대차 기아 합쳐서 3분기에 영업이익 7조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예, 예. 또 자동차 서프라이즈, 여기에 또 인도 법인까지. 그래서 거기다 또 웨이모랑 또 자율주행도 한다고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은 테슬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반대적인 극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좀 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송범선 실장께서는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아까 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 했는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일단 네.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예뻐요. 지금 뭐 화면에 뒤에 막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없고 그렇죠. 사이드 미러가 없으니까 사이드 미러 없고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없더라고요. 우선 CEO부터가 네. 조수석에 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야 핸들을 뗀 거는 진짜 혁신적이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도 없고 이제 그냥 운전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 그 점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안 됐고 뭐 몇 년도에 양산한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혁신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쇼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뭐 로봇이 뭐 이런 자동차도 굉장했는데 로봇이 이제 뭐 음료수를 따라주고 음료수를 만들어주고 상호 소통하고 뭐 가위바위보를 하고 네. 뭐 춤도 추고 뭐 생일 축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뭐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같이 덩달아 따라서 말을 하고 이런 점들이 상호 소통 능력이 발전했다. 그런 점들에 따라서 저는 로봇이 더 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것이 뭐냐면은 로보택시를 공개하기 위한 거였지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쇼가 아니었나. 테슬라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좀. 이거 좀. 화려하게. 네, 로봇이 막 춤도 추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등장할 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테슬라 이미지를 혁신적인 이미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좋아하시죠. 그 테슬라 팬들은. 네. 네. 그래서 그런 쇼를 보고 전 로봇 쪽이 오히려 더 관심이 생기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 쪽은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볼 수 있겠고. 네. 지금은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와 하나, 섹터 두 개를 혼합해서 뭐 2차 전지 하나, 뭐 다른 섹터 하나, 그리고 로봇 섹터 하나, 다른 섹터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혼합한 거를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 보면은 동진 세미캠을 보고 있는데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나
이게 2차 전지가 들어와요. 네. 이 종목이 2차 전지 들어가는데 이제 반도체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로 오늘 뭐 반도체 주도 반등이 나오고 2차 전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로봇이 저는 인상적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제우스 종목이 있습니다. 제우스.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원래는 반도체로 하고 있는데 로봇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제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번 시세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장중에 5%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플러스 2%대인데 로봇과 반도체 이런 쪽을 둘 다 좀 하면서 장비 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테슬라 이슈 이런 것과 좀 장기적인 비전, 혁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 딥다이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념 이사,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